괜찮을까요?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. 분명히 손 쓰실 거예요. 있던 짓 없게 만드는 분이잖아요. 진화 사건 무죄도 그렇게 만드셨어요.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위증을 하게요. 제리 씨, 이번엔 그럴 수 없을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요. 회장님. 선우야, 부모는 자식이 웃으면 즐겁고 자식이 울면 가슴이 아프다.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. 너도 내 얼굴을 봐서 한 발짝만 물러서다오.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, 회장님.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할 거야. 왜, 못할 것 같으냐? 예. 하셨으면 여기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으셨겠죠. 그렇게 기집애 때문에 네 인생을 걸지 마라!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. 회장님! 끝까지 제멋대로시네요. 데이빗, 무죄 판결 받은 것까지 재심 신청할 겁니다. 앞으로 세상빛 못 볼 수도 있어요. 후회하게 될 게다. 아니요. 후회는 회장님이 하실 겁니다. 앉거라. 이번 일 네가 선우를 도와서 꾸민 일이더구나. 데이빗의 살인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. 지금이라도 선우를 설득해서 포기시켜! 아시잖아요. 절대 포기할 사람 아니라는 거. 내 명을 거역할 작정이냐? 날개 달고 날아갔을 뿐입니다. 세장 문을 열어주신 건 회장님이셨어요. 날아갈 곳을 잘못 선택한 것 같구나! 다신 세장 속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. 떨어져 죽더라도 내 맘대로 날고 싶습니다. 내가 잘못 거둔 것 같구나. 죄송합니다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이 소리를 안 돼! 이소리를 안 돼! 지금 왜 안 된다는 거야?